요즘 알트코인이 요즘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보면은 제일 많이 올라가는 게 시바누이. 시바이누. 시바이누. 이거 저도 조금 넣었는데 벌써 83%예요. 83%. 차트를 보면은 야, 이게 단기간에 야,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야,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까 60 0.647까지 올라갔었네. 하여튼 대단한 것 같아요. 요즘 알트코인이 불작이라고 하잖아요, 불작. 주식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난 계속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지금 주식은 거의 마이너스예요, 나도. 근데 유일하게 알트코인만 플러스예요, 플러스. 그리고 도지. 도지도 보면은 많이 올랐어요, 이것도. 여기도 조금 줬는데 벌써 130? 130%, 130%. 차트 보면은 이것도 매수가를 보면은 0.09원대 샀어요. 09원대. 109원대 샀어요, 109원대. 0.09원이나 109원대 샀어요. 어서 와요, 이거 봐봐요.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봐봐요, 비트코인. 비트코인은 없는데, 솔직히. 이거는 0.01원까지 살수 있어요. 살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이 지금 이거니까, 이거 0.001까지 살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팔수 있어요. 또, 그 정도는. 아니구나. 아니, 잘못 얘기했다. 뭐야, 9천만 원이 없는데. 씨. 이렇게 9만, 여기 0.01까지 살수 있어요. 그리고 0.01부터 팔수 있고. 하여튼 확인을 잘하고 사시면은, 네? 1, 2억, 뭐 1억, 2억 뭐 이렇게 간다고 하니까 뭐 운이 좋으면 그렇게 가는 거고 뭐안 좋으면 안 가면은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거는 자신이 알아서 해야 되는 겁니다. 뭐 누가 투자라고 그랬다가 막 해갖고 나중에 아좀 올라갔는데 뭐아 올라갈 땐 좋아. 근데 나중에 떨어질 때 떨어질 때는 꼭남 탓해. 올라갈 때는 자기 탓. 꼭 그래요. 주식이나 뭐 코인이나 똑같은 게. 그리고 중요한 거는, 코인은 절대 단타를 치면 안 돼요. 제가 비썸을 하고 있지만은, 이거는 12시 되면 딱 이게 바뀌어요. 바뀌는데, 12시 딱 돼갖고 하면 내가 단타를 한번 쳐봤어요. 쳐봤는데, 야, 진짜 단타가 안 되더라고요, 솔직히. 코인은 하나 딱 좋은 게, 24시간, 24시간. 계속 24시간. 하여튼 무조건 투자는 유의해서 해야 됩니다. 하여튼 다음에 또 올라갈 때또 보여드리겠습니다.